지난 2006년 영국의 런던 동물원에서도 예외적인 번식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놀랍게도 코모도 드래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수컷과 격리돼 있던 암컷 코모도 드래곤 한 마리가 홀로 알을 낳은 것이죠. 새끼들의 유전자를 조사한 결과 암컷은 수컷과 접촉한 흔적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asically, this is a parthenogenetic event, which is common in some species of reptiles. It's particular because that was the first time that was described on a large charismatic reptile like the Komodo dragon. 우리는 무성생식이나 처녀생식보다 유성생식이 더 유리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코모도 드래곤도 수컷과 암컷이 만나 유성생식을 합니다. 수컷과 접촉할 수 없었던 암컷은 자손을 남길 수 없었겠죠. 결국 암컷은 처녀 생식을 선택했습니다. 종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명은 때로 전략의 역행을 감수하기도 합니다. 35억 년 전 지구에서 생명이 탄생했습니다. 단순한 세포에 불과했던 생명이 살아남으려는 생존 본능으로 남과 여가 생겨났습니다. 이후 지구에는 다양한 생명체가 등장했고 각자의 전략으로 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짝짓기로 얻은 생명을 안전하게 낳고 키우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역시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영국의 런던 자연사박물관에 있는 고대 어류의 화석에서 그 전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억 8천만 년 전 살았던 판피 어류. 이 화석에는 중요한 장면이 숨어 있습니다. 어미의 몸속에 어린 새끼의 흔적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The incisor scutum specimen in the British Museum was very exciting, very important, because it showed that the largest group of placoderm fishes, the arthrodires, such as these ones here, were actually giving birth to live young, and therefore they were reproducing by having copulation. 3억 8천만 년 전의 바다. 이 바다에서 살았던 어떤 물고기들은 알이 아닌 새끼를 낳았던 것입니다. 그 흔적이 화석으로 남은 것이지요. 이 물고기들이 체외 수정이 아닌 체내 수정을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To switch from laying lots of eggs in the water where they could be easily eaten by prey to giving birth to just a few live young inside gave a definite advantage to this group because they could nurture their young to a point where they were able to be born and then fend for themselves and be more able to survive. 말레이시아의 셀링간 섬. 하지만 아름다운 바다는 3억 8천만 년 전의 바다처럼 위험합니다. 바다 속에 생명을 누리는 포식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8월이면 위험한 바다를 건너오는 존재가 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를 헤엄쳐오는 주인공은 바다 거북이입니다.
바다 거북이 이 섬을 찾아오는 이유는 산란을 위해서입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바다 거북이 알을 낳기 위해 해변으로 올라옵니다. 산란을 하기 위해 적당한 장소를 찾아 모래구덩이를 팝니다. 말랑말랑한 바닷거북이 알은 껍질 덕분에 땅 속에서도 마르지 않습니다. 알을 안전하게 부화시키려는 전략이지요. Once you've got a shelled egg, you can lay it on land. Conditions in which amphibian eggs wouldn't survive, where it's much drier. So you can begin to inhabit a greater area of the land surface than if you're tied to water the whole time. 껍질이 있는 알은 먼 옛날 바다에서 육지로 올라온 생물들이 발전시켜온 전략입니다. 이 알은 건조한 환경에서도 새끼를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포식자들에게 들키지 않는다면 부화할 때까지 안전하게 새끼를 보호할 수도 있었습니다. 어미 거북이 바다로 돌아가고 두 달 후 알에서 깨어난 새끼 거북들이 바다를 향해 기어갑니다. 갈매기에게 먹히지 않으려면 서둘러야 합니다. 바다의 품에 안긴 새끼 거북들은 물고기와 갈매기의 먹이가 돼 5%도 살아남지 못한다고 합니다. 알에서 갓 태어난 새끼는 위험한 바다에서 살아가기엔 역부족입니다. 녹음이 짙어지는 8월 말, 인도네시아의 코모도 국립공원에서는 산란기가 시작됩니다. 흙을 파헤치는 붉은 다리의 새는 무덤새입니다. 무덤처럼 생긴 둥지를 만든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지요. 그런데 무덤새가 둥지를 만드는 모습을 지켜보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코모도 드래곤입니다. This bird lay the eggs in this nest, but also the Komodo dragons use this nest to lay their own eggs. 산란기가 되면 코모도 국립공원에서는 구멍을 파는 데 열중하는 코모도 드래곤을 볼 수 있습니다. 뱃속에 알을 품은 암컷들이지요. 이 구멍은 위장구멍입니다. 무덤새의 둥지에 알을 숨겨놓고 여러 개의 위장구멍을 파놓으면 알을 들킬 염려가 줄어들어 새끼가 안전하게 깨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When they use this nest, yes, they kind of excavate different holes and they will choose only one hole to lay their eggs. The other holes are just fake. 이듬해 3월 말, 반년 동안 계속되던 우기가 끝날 무렵. 자연은 더없이 깨끗해집니다. 먹이도 풍부해지죠. 이때쯤 높은 나무에 매달려 있는 새끼 코모도 드래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Females, they lay their eggs in from the end of August to the beginning of October. Then you have a period of incubation of the eggs that will hatch in at the end of the rain season, where the environment is greener
where there are more preys in terms of little lizards, geckos, or little species that the hatchlings, that are very small, about 40 centimeters in length, can feed on. 지구상 가장 큰 포식자로 알려진 코모도 드래곤. 하지만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끼 코모도 드래곤은 위험에 민감합니다. 크기가 아주 작아서 포식자들의 먹이가 되기 쉽기 때문이죠. 나무는 최고의 은신처입니다. 곤충 같은 것을 잡아먹다가 야생에서 살아남을 만큼 성장하면 나무에서 내려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포식자도 알에서 갓 태어났을 때는 새끼 거북이처럼 한없이 약한 존재입니다.